인천 이곳저곳 여행하며 마주하러 다니는 오마주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소래포구입니다. 이곳은 수인선 협계열차가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고 신선한 해산물과 볼거리가 가득해서 매년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이곳 소래포구, 오늘의 여행지 저와 함께 마주하러 가보실까요? 갑시다! 찍찍폭폭!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문화관광 해설사 임유상입니다. 해설사님, 네. 여기가 소래 역사관 맞죠? 그렇죠. 소래 역사관,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소래 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포구의 역사, 문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소래 역사관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는 멋진 추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억을 그리고 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기로 가볼까요? 들어가 보실까요? 소래요. 참, 티켓 구입하셨나요? 티켓을 구입해야 되나요? 네, 여기서 티켓을 구입해야지 기차를 탈 수 있죠. 티켓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켓을 구입하러 들어가 봅시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소래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소래 역사조는 소래 갯벌 전과 갯벌을 갖다 나타내는 존과 또 이제 수인선 꼬마 열차가 다니는 아주 재밌는 그 존이 있고요. 또 소금 하면 또 여기에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소금의 거의 70%를 담당했던 곳이니까. 네, 그리고 소금존이 있고, 그리고 소래포구. 소래포구. 그리고 여기 방문하셨으면은 또 가실 때는 해산물. 네, 해산물, 뭐 꽃게. 지금 새우젓이 엄청 많은데 김장 당근에서 또 새우젓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것도 또 사가지고 가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래 지역은 처음에는 바다였어요. 넓은 바다였는데 이 바다가 이제 소금밭 염전이 되는 거죠. 소금이 많이 나니까 그 소금을 어떻게 날라야겠어요? 기차로 날라야겠죠? 네. 그냥 기차가 다니는데 기차가 이제 조그만 기차가 다녀요. 아주 재밌고 예쁜. 조그만 기차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채취되는 그 소금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차는 왜 꼬마 기차였던 거예요? 궁금하시구나. 네. 그게 사실 철도를 많이 이제 건설하려고 그때 시도했는데 자본이 딸리니까는. 네. 건설하기가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소자본, 조그만 자본 갖고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협계 철도를 허용했던 거죠. 그래서 수인선과 수여선은 협계로 간격이 한 762mm 정도로 한 반 정도의 아주 꼬마 열차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이제 소금을 또 한번 보러 갈까요? 소금! 소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금 만드는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소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소금을 한번 좋아하긴 한데. 실제 소금을 보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 진짜 소금은 아니죠? 이게 바로 여기서 생산된 진짜 소금입니다. 아, 진짜 소금이에요? 네. 눈으로만 봐야 하니까. 섭섭하시죠? 네. 만져볼 수 있게. 우와. 예, 여기 소금을 놨으니까 실컷 만져보세요.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네. 한번 만져볼까? 여기 올해 보면, 염전 천이려. 그렇죠, 나온 소금이고. 이 소금이 바로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프랑스의 겔랑드 소금인데, 예, 이 소금보다도 우리 염전에서 나온 소금이 더 질이 좋다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꽃소금, 맛소금, 죽염이 있죠. 혹시 우리 리포터, 우리 선생님 댁에는 네. 소금이 있나요? 저요, 그냥 없어요. 맛소금 같은 맛소금 조금만? 아,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와 오셨으니까 소금 제작하는 알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알바 시작할게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떤 알바지? 자, 염분은 아주 고역이라고 그래서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소금이 네. 꽃을 피면서 소금이 새로 탄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염부들의 또 땀방울이 필요하겠죠. 염부들은 그것을 갖다 소금을 긁어 모읍니다. 자, 여기서 네. 보시면 소금 밀대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서 긁어 모으면은 제가 아까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 소금 창고로 제가 지져서 놔둘 테니까 일단 우리 리포터 네. 선생님은 소금을 갖다 네. 밀대로 해서 모아주세요. 그럼 와요. 네, 아니요, 밀어서 네. 한 곳에다 모아야 되겠죠? 한 곳으로. 네. 이렇게 자. 안쪽으로 이렇게 저한테. 아니요, 밀어서 모아야죠. 아, 밀어. 네, 소금꽃이 피었으니까. 이렇게. 네. 아, 우와. 열심히 하세요. 이런 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네. 쭉쭉 한번 밀어봅니다. 와. 오, 잘하네요. 잘하면 보너스도 있답니다. 아, 정말요? 어떤 네. 보너스일까요? 자, 우리 소래포구는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래역이 생겼고, 소래역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포구가 형성됐는데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포구가 형성되었답니다. 오신 김에 협계 동차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협계 동차. 자, 협계 동차에 올라탔습니다. 협계 동차의 내부입니다. 아늑하지 않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리포터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쎄쎄쎄쎄쎄쎄 하는데 보세요. 차가 흔들릴 때는 무릎팍이 닿았다는 얘기죠. 네. 그럴 정도죠. 저는 이제 소래포구를 많이 들어보고 와보긴 했지만 이 역사는 잘 몰랐거든요. 오늘 네.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뭐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게 참 재밌죠? 네, 또 해설사님이 너무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흥미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소래 역사가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홍보에 한 그렇죠. 마디 또 우리 해주시겠어요? 리포터 선생님도 즐거워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소래 보고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 바라고요. 오늘 리포터님 아주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 이 소래 금, 황금, 지금보다 정말 중요한 소금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프로가 인천의 바다단데 시그니처 포즈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천의 바나다. 소래 바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안광균이라고 합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요? 그렇죠. 그냥 네. 어시장도 아니라 전통어시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뭔가 좀 역사가 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소래포구가 지금 이제 여기 이 시장이 이제 생긴 지가 50년이 넘어가요, 지금. 50년.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세대 교체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때 2017년도에는 큰 화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상인들이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제 지자체랑 상인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좀 좋은 전통 시장을 지금 건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지금 이제 전통 시장 저희가 지금 건축을 했는데 그중에 3층으로서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인데 야간에는 이제 조명도 막 들어와서 이제 여기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제 바깥에서 다 볼 수 있고 전경이 좋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바다가 딱 보이고 I love 소래 거기에다가 이제 갈매기도 저희 바로 위에 지금 끼룩끼룩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좀 조심해야겠죠, 그런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전통 어시장에 또 유명한 그런 해산물들이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통 어시장 저희가 뭐 제철 다 음식들이 있겠지만 지금 봄철에는 이제 꽃게. 꽃게하고 대하하고 갑오징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싱싱한 꽃게도 팔지만 간장게장도 그렇죠, 팔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 저희 상인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상인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간장게장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행사를 만들어서 좀 더 맛있게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 어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 이렇게 어시장이 활발히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나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 시장이 이제 많지는 않아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배가 한 대 한 대 이제 늘어나면서 상인분들이 이제 오래도록 이제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찾아오신 손님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소래가 아마 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랑 상인들이랑 잘 맞아서 그렇게 이제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들이 항상 싱싱한 해산물을 그날그날 잡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루 아니 하루 방문객이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한 뭐 5만 정도 보고 있고요. 3만에서 5만. 근데 평일에는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말에 많이 오셔가지고 아마 주말보다는 아마 평일에 오시면 또 좋은 가격으로 사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팁 아닌 팁이죠. 예. 아, 또 상인분들이 몇 대째 이어져서 이렇게 상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몇 그렇죠.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저희가 아마 역사가 한 5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머니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사 시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시장들이 좀 젊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서 전문분들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장사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래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좀 상인분들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불편함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전통 어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통적이고 그렇지. 조금 예스럽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지금 이곳에 와보니까 포토존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3층에 올라오시면 축제 때도 그렇고 축제 때는 아무래도 지금 더 아마 화려하게 좀 이쪽에 무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마주님도 한번 와서 같이. 그러면은 축제 때 제가 꼭 다시 한번 소래포구 즐기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바나다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의 바나다, 바나다. Thank you.
아, 이 소래포구 어시장을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진짜 해산물들이 너무 싱싱한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아, 계속 배가 고픈데 피디님 안 사주시나요? 다음 주에 스파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눈으로만 먹었네. 눈으로만. 가보시죠 다음 장소. 와, 아니 소래포구 근처에 이런 공원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오 좋다. 이렇게 한가운데 탁 호수가 있고 데크길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너무 너무 자연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 오늘 소래포구 여행 어땠어요? 저는 사실 소래포구라고 했을 때 바다 그리고 해산물 뭐 먹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막 푸릇푸릇한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소래포구, 소래포구 얘기만 들어봤지 이렇게 소래의 그 역사, 그 소산한 그 산에서 비롯된 명칭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역사부터 수인선 협계철도까지 그 역사도 전 진짜 몰랐었거든요. 소금이 왜 유명해졌고 소금과 배들이 이제 신선한 새우를 싣고 나르면서 거기서 새우젓이 또 유명해지고 요 역사까지 탁탁탁 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아 안타까운 거는 제가 회를 조금 사주세요. 대하라도 꽃게라도. 에? 역으로 사주면 안 돼요? 한턱 오늘 쏠 때 됐잖아요. 오늘 처음 만나는데 뭘 쏴요? 아직 뭐 이 금이 아까 전에 중요한 금이 송금이랬는데 아직 송금 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송금 되면 제가 또 한 턱 쏘겠습니다. 뭐. 해먹을 일 없겠네요. 소래포구 어땠어요? 소래포구를 이제 쫙 둘러봤는데 지금은 햇볕 쨍쨍한 낮이잖아요. 저는 조금 밤의 매력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이 소래포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아요. 밤이 되면은 또 이게 또 야경도 예뻐지고 또 이곳이 일몰이 그렇게 예쁘대요. 탁 노을 지는 그거를 탁 바라보면서 해산물에 이렇게 탁 이거 하면 얼마나 또 보는 것도 안주 삼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야간 촬영도 하죠 뭐. 아 너무 좋고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 오라고 한마디 해줘. 소래포구가 이런 매력이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소래포구의 매력에 한 번 더 빠지실 분들은 지금 또 소래포구 꽃게철이고 대하철이라고 하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볼거리 가득한 소래포구로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래포구를 마주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도 완전 반했는데요. 이 소래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지식도 꽉꽉 채우고 해산물도 꽉꽉 채울 수 있는 이곳 거기에 자연석 힐링까지 진짜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인천에 반하다 보시면서 인천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구나 가족이랑 연인이랑 또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가시면서 인천에 더 흠
꼭 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매력 있는 곳으로 마주하러 가볼게요. 인천의 바나다!